내 주의 심주 앞에 나가오.
Thank you.
우리가 오늘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어느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복음을 영원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분쟁과 혼란에 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기후문제 등등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오고 하셨으니 저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그날을 예비하기로 합니다. 예비가 끝난 후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중병에 걸렸고 죽기까지도 했어요.
중에 귀머거리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57년간 작곡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명곡들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과를 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과 그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좁은 지식과 그 경험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과 사건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 판단은 더러 맞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 자신의 편견이라는 것을 중심에 서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그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빌립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 요한복음에만 두 번 기록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또 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에 가나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이름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등등등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바돌로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바돌로매는 돌로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나면서 소문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바돌로매라고 봅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을 돌로매의 아들이었다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근데 안드레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매를 하나하나씩 계속 공간복음과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을 언급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명 한 명씩 그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연결지어서 받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빌립이 오늘 말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다나엘을 불렀고 나다나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을 때에 그야 보여주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선입견과 그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
사람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이면서 아주 낙후가 된 도시입니다. 사투리가 아주 심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랑은 아예 말도 통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까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유대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반쪽 유대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도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 자체가 구약은 물론 탈무드, 미드라쉬 그리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도시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정도의 출신이라면 몰라도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의 고향이었던 가나로부터 나사렛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나사렛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나사렛에 무슨 성한 것이 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슨 그 동네에서 뭐가 갈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 사물은 다르게 보이죠.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실 색안경을 벗고 그 본연의 색깔 그대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것이 본래 색깔인 것 마냥 주장하는 것이 바로 편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편견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사람과 상황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상처를 주거나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편견을 가지고 일을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어요. 그가 율법주의의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어지럽게 한다는 위험한 이단과도 같은 집단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에 평생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세상이 보는 것이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고 같은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바라보며 어떠한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조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변화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공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니까 그 보는 것 전체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나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매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삶을 보면 그에게 강한 편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깨어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을 바로 간사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수와 속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수는 사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할 수가 있죠. 근데 속이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이냐 자기가 실수인 것 마냥 그것 사람을 속이고 그 상황을 속이면서 오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속여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마피아가 아닌 척, 시민인 척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밤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꼭 죽이잖아요. 그죠? 그게 마피아 게임 아닙니까? 그것도 한 가지의 간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듯이 그 인생 가운데 간사함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미숙하거나 거친 바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어떠한 부족함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는 키도 크고 또한 옆으로도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읽거나 명상하는 삶을 자주 살았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그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서 그 경건의 훈련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건의 훈련의 뿌리를 두고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다,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1절 말씀에서 그런 그에게 50절 말씀에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올 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나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무리 인기 무성한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는 곧 시들어 죽고 말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이나 외모나 다양한 스펙보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선택하신 것이 간사함이 없는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좁은 시선, 우리가 가진 좁은 생각, 우리가 가진 눈앞에 것만 볼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가운데 변화되게 될 때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네가 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돌당에 오면서 이제 입시를 보는 친구들도 또한 그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직장을 가지는 친구들도 여러가지 모습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트멀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다나엘의 그 믿음과 같은 그 신실하고 진실한 그 믿음. 겉의 모습으로 남을 속이거나 판단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쌓아가는 그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그 간사함이 하나도 없는 진실된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가야 할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앞으로의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평생뿐만 아니라 올해 2024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 독일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중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이 한 해의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면서 자,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인 삼은
Thank you.
우리의 삶을 물질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송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입시 응원 선물을 하러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학생들마다 이제 이 또한 선물을 전달하고 그 안에 말씀 구절에 적혀 있는 것들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또한 그 복음 가운데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고 또한 그 자리에 또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매달 이제 매달 셋째 주일마다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5시에 인터내셔널 예배가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때 저희 예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 카톡방으로도 한번 공지를 했지만 이제 유럽 코스타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래도 방학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동하고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지만 한국에 가시는 그 비행기 값에 바로 가장 행복하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 90유로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뭐 이제 같이 가게 되면 저는 갑니다. 저는 무조건 가게 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뭐 제 차로 같이 가시든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수단을 동원해서 할 거고 신청을 대신 이제 교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셔야 하니까 기억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 자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마다 집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청년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장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다 예배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청년 예배도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혹시 생각나고 또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방법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인데 서희준 자매가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됩니다. 1월 25일 날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되고 콘서트하우스에서 이제 25일 8시 45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주부에 저희가 실는 이유는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해요. 네, 졸업 연주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아직 볼 예정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 떨리는 마음은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정리할 것들 치워주시고 같이 옆으로 인사합시다.